너무 죽으셨고. 아드, 싸늘하다. 가슴에 차가운 미소가.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추워? 뭐예요? 난방 다 꺼버렸어? 아따, 추워서 콧구멍에 고드름 생기겠어. 뭐예요? 우린이요? 장땡이라도 잡으셨어. 졸리면 뒤지시든가. 졸려. 천하의 아귀가. 이거 가진 배가 장땡이 아니라는데. 내 돈 전부와 내 손목. 아니 아니. 이거 몽땅 건다. 이게 뭔데? 이것이 바로 뭐여 시방. 다들 동작 그만! 당신들을 불법 도박 현행범으로 재판.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웬만하면 하지 마라. 돈 아까우니까.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냥 순순히 자백하고 깜빵 가서 묵직바나 해라. 이거 뭐야? 이것은 설마? 에너지 바우처? 너 이거 어디에서 났어? 나 어디서 났겠어? 우리 애들 세비 왔지. 도박을 할 거면 너희들 더러운 돈 가지고는 할 것이지.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지원한 에너지 바우처까지 훔쳐와서 도박을 해? 나도 전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. 근데 올겨울 사상 최악의 한파가 닥쳐오니까 에너지 바우처가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무려 두 배나 올랐잖아. 당신 같으면 그 돈 욕심 나겄어 안 나겄어? 취약계층들한테 에너지 바우처는 이 추운 날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복지 혜택이라고.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? 사람? 사람? 아닌데? 나 사람 아닌데? 악인데? 야, 이 벼룩이 간을 빼먹을 X야. 취약계층들 난방비 빼먹으니까 좋냐? 너는 네가 들어가는 깜빵에는 내가 절대 난방 안 틀어줄 거야. 이 엉둥설한에 이 얼어죽을 안 나요. 나 아프랑께. 아, 마침내 아기를 잡았네요, 선배님. 그러게, 잡았네. 마침내. 야, 아까 그 강해인 선배님, 그...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 오늘 진짜 감동받았어요. 아니, 범인 잘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앞장서서 에너지를 절약하시려는 선배의 진심에 정말 감동받았어요. 야, 너도 할 수 있어.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절약할 수 있어.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. 선배님처럼 앞장서서 에너지를 절약할 결심이요. 아주 잘하셨습니다. 그러면 에너지 낭비하는 나쁜 놈들 혼내주러 가볼까? 네, 선배님. 가시죠.